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대학 선수들의 꿈이 연거로 가는 가을 2024 대학 야구 선수들의 마지막 결실을 맺기 위해 그라운드에 서 있습니다. 2024 구스프 대학 야구 유리그 왕중왕전 계명대학교와 영남대학교의 또 다른 25강전 경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동 야구장에서 이 경기 송재구 해설위원과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계명대학교와 영남대학교가 맞대결을 펼치는 목동 야구장인데 두 학교는 또 지역 라이벌입니다. 대구에서 정말 오래된 자, 계명대학교의 라인업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회초 공격인데요. 이준서, 배진영, 이주형, 변상우, 김범서, 신동민, 김민서, 김준현, 이재우 선수고요. 선발 투수는 구민수 선수입니다. 자, 계명대는 이제 시조 소속이었었고 5승 4패 거두면서 예선 5위, 시조 5위를 했었고요. 영남대도 5승 1무 3패. 네. 아, 그래서 공동 4위를 차지하면서 왕중왕전에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남대학교 주정원 박수현 배터리, 안준현, 박영훈, 장준영, 조인우 내야, 신민석, 최준희, 장승현 선수가 외야를 책임지겠습니다. 주정환. 자, 투수 직접 잡았습니다. 일로에 아웃입니다. 거뒀던 성적입니다. 이곳에 경 높게 뜹니다. 파울 지역인데요. 자, 삼루 달래가 봅니다. 잡았어요. 네. 원볼트 스트라이크. 방망이 돌아가요. 네. 자, 나다우 상황 1루에 아웃이 됩니다. 3자 범퇴 깔끔하게 이닝을 마무리 짓는 주정환 선수입니다. 투구를 주정환 선수가 보여줬고요. 이제 1회 말 영남대학교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영남대학교의 타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조인우, 2번 신민석, 3번 박영훈, 4번 장준영, 5번 장승현, 6번 최준희, 7번 박수현 선수, 그리고 8번 안준현, 9번 한서우 선수까지 배정이 되어 있고요. 주정환 선수가 오늘 방금 만나보셨던 주정환 선수가 선발 투수로 등판을 했습니다. 네. 자, 계명대학교의 수비 포메이션 구민수, 이재우 배터리, 그리고 김준현, 배진형, 이재우, 신동민, 내야, 변상우, 이준서, 이주영 선수가 외야를 책임지겠습니다. 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인우 1번 타자. 볼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3구 타격. 자, 중견수 쪽인데요. 중견수 여유 있게 잡아냅니다. 원아웃입니다. 박경훈 선수 타석 주자 뜁니다. 1루에 공 선구,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아, 저런 점이 뛰는 스타트가 사실 살짝 늦어서 타격 떴습니다. 자, 중견수 유격수 사이 유격수가 이동하면서 잡았습니다. 오. 찬스 상황에서 타석이 들어와 있습니다. 초구 공략 1루 스탑볼 가볍게 잡아서 1루에 아웃됩니다. 잘루 2루 등으로 이닝을 끝냈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던지더라고요. 예. 오. 자, 이번 태그는 자, 안테나 냅니다. 워버드로 패스를 맞았습니다. 우측 라인 근처로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2루까지 갑니다. 2루타. 선두 타자 변상우 2루타. 주정환 타격. 와우, 잡았어요. 오. 3루 슈퍼 캐치. 자, 그래도 이 들어가야죠. 네. 자, 그리고 갖다 맞췄습니다. 높게 떴고요. 중견수 이동 잡아냅니다. 1루자 3루까지 택업. 3루까지 들어갑니다. 투아웃 주자 3루. 네. 자, 초구 공략 역시 중견수 쪽인데요. 중견수 최준이 가볍게 처리합니다. 잘루 3루. 이번 이닝에도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계명대학교입니다. 이루어졌었거든요. 자, 이번에 3루 쌍볼. 3루 잡아서 1루에 뿌립니다. 오. 1루에서 예, 예. 아웃입니다. 교 같은 권역이고. 예. 아마 선수들이 쉬는 날 노는 곳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예, 그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7번 타자 박수현. 오. 방망이 부러졌습니다. 투수 땅볼. 고민수 1루에 아웃입니다. 3자 범퇴. 원볼 원스트라이크. 김준현 8번 타자. 3구 공략. 자, 이게 1루 선상으로 가는데요. 파울이 됩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 자, 2루 스죠. 잘 잡았어요. 박영훈 1루에 아웃입니다. 네. 네, 반가운 이름이죠. 네, 네. 그런데
3루 페어웨어 메시 맞고 바운드가 컸습니다. 자 이재우 1루까지 갑니다. 1루까지 자 이재우의 1루타 같아요. 예. 네. 땅볼입니다. 1루수 박영훈 쪽으로 1루에 아웃. 이렇게 잔루 역시 2루가 되면서 이닝이 종료됩니다. 이 분석 시스템을 이 중계 때 내보낸 트래킹 시스템을 내보낸 지가 좀 몇 년 됐잖아요. 네, 예. 대학 야구에서 이런 시스템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먹힌 타구 2루수 잡아서 1루에 아웃됩니다. 배진영 선수가 처리를 해냈고요. 타격 높게 뜹니다. 중견수 이준서 처리해내면서 이번 이닝도 들 길러냈던 박태호 감독입니다. 오. 자 3루 강스 잘 잡았어요. 상준영 1루 아웃입니다. 선두타자 이주형은 하나밖에 도루를 성공하지 못했고요. 아.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신동민 선수. 오, 이번에 1루 걸립니다. 1루에서 아웃이에요. 아, 이거는 아니네요. 아, 이번에는 중견수 좌익수. 아, 좌익수가 잡아내네요. 네. 좌익수 변상우. 유리한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이번에는 3루 딱볼. 예. 1루에 길게. 오, 높았어요. 세이브입니다. 예. 이게 이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지 않나 봅니다. 볼넷입니다. 네, 영남대입니다. 높게 떴습니다. 보수 파울 지역으로 달려가 봅니다. 잡을 수 있나요? 네. 오 잡아냅니다. 볼 원 스트라이크. 이번에도 아, 빠집니다. 볼넷. 네. 이거 방망이 나갔는데요. 높게 뜹니다. 오익수 이주형. 이주형 기다리다가 잡아냈습니다. 3아웃 잘루발루. 네. 아 갑자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이 타구가 멀리 갑니다. 자 3장 앞에서 넘어갔어요. 넘어갑니다. 신동민의 솔로포. 아니 신동민 선수가 타석에서 준비 자세가 강백호 선수랑 비슷하더라고요. 네. 와 근데 홈런을 치네요. 신동민의 타구가 오른쪽 담장을 살짝 넘겼습니다. 솔로 홈런. 이제 솔로포가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선취 득점은 계명대학교 그리고 유격수 조인우 잘 잡았네요. 네, 그래도 주종환 선수의 이번 시즌 기록을 비교해봤을 때는 정말 잘 던지고 있습니다. 아 볼넷이에요. 되나요? 네. 예. 스윙 주자띠입니다.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그리 많지 않았고요. 자 중심에 맞는 소리 놓칩니다. 약간 좀 둔탁한 소리가 났네요. 죽고 다시 네. 또 주자가 나갔어요. 그렇죠. 땅볼입니다. 유격수 깊숙한 곳 1루에서 네. 아웃입니다. 깔끔한 수비 조인우. 이제 그런 사연 속에서 좀 더 거듭나서 레전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3루 강습 페어인데 좀 턱고요. 번트 아주 잘 됩니다. 자 이미 송구 예. 아웃. 구민수 타격 뻗어나갑니다. 중견수 쪽 중견수 뒤로 잡아냈습니다. 1루자 3루로 택업. 3루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구 타격 3루수 김민서 이번엔 1루 송구가 정확했네요. 네. 1루에서 아웃. 정원호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죠. 네. 네. 3루가 빠져나갑니다. 절묘하게 밀어쳤던 배진영. 3루가 안타. 선두 타자 출루하는 영남 계명대학교입니다. 높았어요. 그리고 뒤로 빠집니다. 자 박수현의 캐치가 되지 않았고 1루자 2루까지 갑니다. 좌투 진윤 바운드볼 빠집니다. 1루자 3루까지 갑니다. 상황도 어려운 진윤 땅볼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홈인 적시타 변상우입니다. 1타점 적시타 2대0을 만드는 계명대학교. 더군다나 지금 김범서도 타석에 들어와서 공을 많이 또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리죠. 그리고 이 타구는 멀리 뻗어갑니다. 담장 넘깁니다. 담장 또 넘어갑니다. 김범서의 홈런포. 자 다시 한번 더 점수를 만들어내는 계명대학교.
제대로 맞은 태구. 이 태구가 멈출 줄 모르고 탐정을 넘겼습니다. 자, 한방 능력이 있는 김범서 선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진윤 선수가 지금 변화구를 제 마음대로 구사를 못하잖아요. 네. 이러니까 지금 스트라이크 존으로 빠른 볼 밀어넣고 이 공을 김범서 선수가 놓치질 않았어요. 김범서의 투런포가 터지면서 점수를 더 벌려나가는 계명대학교 4대0으로 앞서갑니다.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됩니다. 더 이상의 실점은 어려워져요. 아, 예, 예. 툭 갖다 댄 거 유격수 깊어요. 그대로 성공. 1루에서 세이브예요. 너무 깊었네요. 네, 신동민 선수 하나 보여주면서 출루했습니다. 볼이 오호. 빠집니다. 진윤이 흔들려요. 자, 3루까지 내달립니다. 3루까지 볼 3루로 성공. 3루에서 아, 또 한 번 볼이 빠졌는데요. 뛸 수는 없습니다. 원아웃 3루로 바뀌었습니다. 스퀴즈. 와. 자, 홈으로 홈에서 세이브예요. 스퀴즈 작전 성공. 그 시작과 함께 바꿨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닝이 종료됐습니다만 계명대학교는 이 봐서 그렇게 흔들릴 줄 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오호. 오, 볼넷이에요. 스트레이트 네. 볼넷. 본인도 원하고 있을 겁니다. 볼 오. 빠집니다. 구민수의 볼이 빠는 건 아니거든요. 투수 관리 잘했어요. 또 볼이 빠집니다. 오. 자, 그리고 1루자 3루까지 중요한 순간 이 타구가 높게 뜹니다. 파울 지역으로 가는데요. 자, 이재우. 이재우 잡아줍니다. 이구 잘 맞았습니다. 높게. 아, 그러나 뻗질 못하네요. 좌익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좌익 잡았고요. 3루자 태급 엄으로 들어옵니다. 희생플라이 최준희. 대회 규정도 그렇습니다. 자, 살짝 옆으로 떨어뜨렸는데요. 1루에서 2루까지 타격이 됐습니다. 중견수 쪽. 자, 이루수가 이도에 잡았고요. 자, 주자를 묶어놓는 건데만 스트라이크. 이구 타격. 좌중간을 가릅니다. 주자 모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볼로 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면 타자도 3루 갑니다. 타자도 예. 3루까지 갈 수 있어요. 열심히 내달리면서 3루까지 2타점 3루타. 영남대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 3구 3진 한서우는 공을 지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 박수현 선수의 포구도 여전히 좀 불안하네요. 자, 계명대학교는 이재우 선수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네. 3구 공략 높게 떴습니다. 신민석 좌익수 처리합니다. 원아웃 하는 것도 참 처음인데 작년에 저희가 배진영 2번 타자 볼이 맞았어요. 또 못 맞는 볼이에요. 오늘 결국은 6번이 정말 무서운 타자들. 3루로 뜁니다. 3루 훔쳐냅니다. 자, 반드시 수비는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찬스를 살려줘야 될 텐데요. 땅볼이 나왔습니다. 3루수 장준영 1루에 가볍게 성공. 네. 아웃됩니다. 잘 루 1 3루 땅볼이에요. 3루수 잡아서 1루에 던집니다. 김민서. 이번에도 김민서의 성구가 좋지 못했습니다. 자, 타격 소리가 났고요. 좌익수 쪽 좌익수가 파울 지역까지 들어와서 이 타구를 잡아냅니다. 변성호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했습니다. 자, 경쾌한 타격금. 그리고 오익수 잡았어요. 이주영. 자, 1루자 3루까지 갑니다. 있는 영남대 동점주자까지 나가 있어요. 잘 맞았습니다. 좌측 좌익수 뒤로 그러나 좌익수 놓칩니다. 좌익수가 이걸 놓치고 말았어요. 3루자 오민. 자, 그리고 2루자까지 홈으로 들어오면서 5대5 동점. 이런 일이 있나요. 변상우가 이걸 놓쳤습니다. 아니, 잘 맞았는데 너무 잘 쫓아갔거든요. 네. 와, 이게 글러브에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6번 타자 높게 뜹니다. 중견수 이준서 잡아냅니다. 3아웃. 이 변상우 선수가 이 장면 다시 보겠지만 잘 이 장면이 야기됐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게 미드는 타고 그러나 좌익수 잡아냈습니다. 신민석 2볼 투 스트라이크. 이루스 쪽 박영훈 1루 아웃입니다. 투아웃 싸움. 이번 공 참아내네요.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을지. 스윙 삼진. 마운드에
배주환 3&1. 자, 타구 경쾌한 소리 좌익수 잡아냅니다. 8시에 서스펜디드 경기로 다시 재개가 되고요. 안타 치네요. 자, 네네. 안타가 됐습니다. 안준현 3-6은 빠진 안타. 안준현 선수가 8번 타선에서 오늘 3개째 안타예요. 그렇습니다. 예. 상구 타격 땅볼이에요. 유격 잡아서 1회 포스 아웃 1루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자, 한소가 더블 플레이를 범하면서 이렇게 네. 이 이닝이 종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내일 아침 8시에 서스펜디드 경기입니다. 이제 이 8회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9회 초 돌입 전에 이제 일몰로 인해서 경기가 네. 종료가 됐고 조인트에서 5구째를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9회 초 선두타자였던 이재우 선수가 1루에 올라섭니다.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타격이 이루어집니다. 3루간을 빠져나가는 네. 안타고요. 주자 2루와 1루에 위치합니다. 필요한 거죠. 예. 번트를 댔습니다. 앞쪽으로 달려들었고 네. 1루까지 뿌렸습니다. 하지만 그 틈에 주자가 모두 전진을 이뤄냈습니다. 비껴맞습니다. 놓칩니다. 그리고 1루까지 세이브예요. 이거 실책으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이주영 선수가 1루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 경기 균형이 깨집니다. 네. 6대5 개명됩니다. 투수 뒤쪽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2루수를 맞고 튀면서 또 주자의 이동이 네. 이루어집니다. 한 점을 더 달아납니다. 7대5 개명됩니다. 좋지 않은 이제 수비가 나오면서 결국 동점을 허용을 했고 있는 상황. 헛스윙 삼진왕. 배트 헛돌았습니다. 스윙 삼진. 이제 가져갈 가능성이 뭐 90%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높게 들어올렸습니다. 멀리 뻗지 못했고 1루수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구를 구사하더라도 스트라이크를 이제 구사를 해야 돼요. 들어왔죠. 엄쪽 공 들어왔습니다. 얼어붙습니다. 삼진아웃. 아하. 몸에 맞는 볼이 나왔습니다.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고 변화구면 하나 보는 게 좋습니다. 5구. 볼이에요 지금. 볼입니다. 네. 볼넷 출로. 카운트 원 앤 투. 떨어지는 공.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결국 9회 초에 만들어냈던 두 점을 지켜내면서 계명대학교가 네. 영남대학교에게 7대5 승리를 가져갑니다. 극적인 승리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1박 2일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예. 다음 라운드 이제 진출을 만들어낸 계명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7대5 경기 종료. 계명대학교가 다음 라운드 16강으로 진출하게 됐고요.